12월 28일 하루 경제가 보이는 AP 마감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코스피는 1.60% 상승한 2655.28포인트로 마감되었습니다. 코스닥은 0.79% 상승한 866.57포인트로 마감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2023년 마지막 거래일이 호조로운 분위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특히 유가증권 시장은 외국인이 6천억, 기관이 8천억가량 매수세에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100종목 중 90종목 이상이 상승하였고, 특히 바이오와 금융 관련 종목들이 눈에 띄기도 하였습니다. 코스닥의 경우는 물론 대형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이긴 했으나 코스피만큼의 강세를 보이진 못했습니다. 이어서는 마찬가지로 제약 바이오 관련 종목들의 상승이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로써 2023년 국내 증시는 마무리가 되고 다음 개장일은 2024년 1월 2일 10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로 내일은 휴장이라는 점을 인지 바랍니다. 한국은행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 진단했습니다. 만약에 영향이 커진다면 정부와 한국은행이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는 점을 덧붙이며 일단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는데요. 관련해서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와 다르다는 강조가 이어졌었고 그 당시처럼 특정 금융기관 섹터가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은 적다고도 언급하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테마입니다. 중국 기업 관련주, 제약 바이오 관련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약세를 보인 테마로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내일 증시 주요 일정입니다. 금일을 끝으로 2023년 국내 증시는 문을 닫게 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 모두 고생 많으셨으며 다가오는 2024년 모두 성공적인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